네, 이번에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시장에서 NC소프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작과 관련된 이슈로 급등락이 조금 큰 양상이고요. 오늘장에서도 2%가량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국내 대형주 가운데 변동성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가 NC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출시 전부터 이슈가 됐던 리니지 모바일 게임, 리니지 레드나이츠가 한국, 대만, 12개국에 동시 출시가 됐죠. 사실 클로즈 베타 서비스 이후엔 혹평이 많았습니다. 게임 진행이 느리다던가 그래픽 콘텐츠, 기대 이하라는 편이 많으면서 NC소프트의 주가를 급락시켰는데, 실제로 레드나이트를 오픈하고 보니까 매출 순위 거의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단 말이죠. 그만큼 리니지에 대한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모바일 게임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수많은 게임 나왔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궁극적으로 저는 리니지 레드나이츠가 양호한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니지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기 흥행 요인이었던 공성전, 혈맹전 이런 부분들 다 유지를 했고요. NC소프트 측에서도 게임 출시 이후 반나절 만에 누적 매출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발생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